이제 명사독파를 들어가는데요. 알라딘의 명사독파에 대한 서평이 올라왔습니다. 구입하신 분인데 읽다가 이게 호불호가 이렇게 갈리는 줄 몰랐어요. 여태까지 불호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불호의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불호의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분이 참 근본이 없구나. 제가 그분하고 1대1로 토론하면 제가 이깁니다. 문장 하나만 갖다 주면 제가 이겨요. 예, 하여튼 보겠습니다. 예, 여담이었고요. 예, toxic chemical and biological waste poses a particular challenge. toxic chemical 이게 독성 화학 여기 waste로 연결되는 거예요. 독성 화학 폐기물, 생물학적 폐기물. 예, 독성 화학 및 생물학적 폐기물. challenge는요, difficult task.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동사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사로 바꿔야 되니까 골칫거리다. 동사로 바꿔야 되니까 골칫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ose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우리는 pose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성 화학 및 생물학 폐기물이 골칫거리다. 특히 particular니까 특히 골칫거리다.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This principle is in sharp contrast to the lay person's perception that social workers seek to remold clients into a pattern chosen by the workers. 이게요, 문맥을 잘 몰라가지고 무슨 뜻인지 번역을 해도 읽어도 뭔 말인지 와닿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볼게요. contrast가 대립된다라는 거, 대립이죠, 대립. 대립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꿉니까? 대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과 대립된다? 무엇과 대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layperson's perception. perception. 네. 인지잖아, 인지. 인지하다. 이거는 이제 생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가? layperson's가 일반인이 layperson's죠. 얘가 이제 주어 시그널이라고 해서 얘가 나 주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apostrophe's가 나 주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한다. 일반인이 생각한다. 즉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크게 대립된다.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원칙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크게 대립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뼈대예요. 뼈대. 예, 뼈대는 이제 처리가 다 됐고요. 그러면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데디아가 나오고 있어요. 데디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Social workers,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 뭐둘다 되는데 사회사업가가 seek to, 뭐뭘 하려고 한다. seek to, try to죠. remold는 이제 개조하다예요. 개조하다. remold, 개조하다. into는 결과입니다. 개조해서 뭐뭐로 만드는 거예요. 결과. 개조해서 뭐뭐로 만드는 게 바로 into입니다. remold into예요. remold into는 무조건 결과. into는 무조건 결과. 그러면 고객을, 의뢰인을 개조해서 뭐로 만드냐? 패턴은 어떠한 패턴으로 만든다. 고객, 의뢰인을 어떤 패턴으로 개조한다. 근데 그 패턴은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바이는 주어. 바이는 주어고요. The workers는 사회사업가가 되겠죠? 예. 그 사회사업가들이 선택한 패턴으로 개조하는 거. 개조하려 한다. 이런 생각과 대립된다. 근데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문맥을 몰라가지고요.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During the 1970s and 1980s, I chaired and participated in a large number of congressional hearings on the dangers of toxic chemical waste. 예, 1970년대하고 1980년대에 걸쳐서 나는 의장이 됐다는 얘기, chaired, 의장이 돼서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어디에? A large number of 수없이 많은 아주 많은 congressional hearings 의회 공청회가 되겠죠? 공청회나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예, 참석했어요. 의회 공청회, 의회 청문회에 참석했어요. 그럼 무엇에 대한 청문회입니까? On the dangers of toxic chemical waste. 아, dangers. Dangers가 여기서는 DN, dangers. 예, 위험이니까 위험하다. 무엇이 위험하다? 주어가 뭡니까? 주어. 주어를 가리키는 게 of죠. of가 주어니까요. 아, 내가 주어야. toxic 독성화학 폐기물이 주어야. 그죠? 독성화학 폐기물이 위험해. 위험하다. 독성화학 폐기물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공청회, 청문회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숱하게 참석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죠? 쉽죠? 예, 14번째. Renewables는 이제 재활용품이죠. 재활용품이죠, 이게. 재활용품은요, contribution만 딱 보면 뭐예요? contribution만 딱 보면, 아, 기여하는구나. 아, contribution이 이제 우리 파생명서 찾아야 될 파생명사니까요, 이게. 아, 기여하는구나. 어디에? 어디에 기여하니? 투가 목적어죠. 이게 투가 목적어. 투가 목적어 시그널. 어디에 기여하니? 목적어. 어디에 기여하냐면요. 에너지 시큐리티, 에너지 시큐리티에 기여합니다. 그럼 시큐리티는 어디서 왔어요? 시큐어에서 왔죠. 시큐어는 뭐예요? 확보하다예요. 시큐어는 확보하다. 무엇을? 에너지를. 앞에 에너지가 이게 목적어. 목만 쓸게요. 목적어예요. 이게 목적어. 에너지가 목적어예요. 아, 에너지가 목적구나.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죠.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아, 다시. 재활용품은요. 기여할 수 있습니다. 캔이니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As well as 뿐만 아니라 reducing, 줄이는데. 무엇을 줄인다? Carbon emissions. Emissions는 배출하다고. 배출인데 배출하다라고 보죠. 배출하다가 아니라 배출하다. 동사로 보는 거. 무조건 동사. 명사는 뭐로 본다? 동사로 본다. 배출하다. 무엇을? 무엇을 배출합니까? 카본을 배출하는 카본. 이게 목적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카본을 앞에 있는 게 목적입니다. 카본을 배출하는 거예요. 카본을 배출하는 거. 아,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는구나. 줄이는 데 기여한다. 다시. 재활용품은 기여합니다.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요.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끝. 쉽죠? 예,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명사를 동사로 바꾸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If we are never conscious of it.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거 의식이죠, 의식. 예, 의식. conscious는 의식이에요, 의식. 예,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거 까똑이었네.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거 녹음 되나? 까똑 소리 못 들으셨죠?
까똑은 거 소리 못 들으셨죠? 아, 이거까지 녹음되면 골치 아픈데, 이거. 편집하기 귀찮은데. 일단, 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예, 그러나가 원래는, 처음에, 번역을 할 때는 처음에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예, 다행입니다. 예. 안 들린다고요? 예, 다행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는 are likely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value는요, 일단 value, 그리고 요거를 보셔야 돼요. value하고 pulse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value는 어떻게, 동사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소중하게 생각하다. 소중하게 여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다. 그리고 펄수트는 어때요? 펄수트는 뭐예요? 펄수트는 펄수에서 왔잖아요. 펄수. 그죠? 펄수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추구하다, 뒤쫓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뒤쫓다, 쫓아가다, 쫓아다니다. 쫓아다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거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이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단 소중히 여길 가능성이 높아요. 소중히 여길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을? 이게 온이 뭐냐면 목적어. 무엇을 소중히 여긴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면, what is really valueless? 소중하지 않은 것을. 이거 what은 것이죠? 정말 실제적으로는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false는 뭐냐? 그릇되게. 이렇게 부사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릇되게. 가치가 없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것은 그릇된 행동이다. 그릇된 생각이다. 이렇게 나중에 처리하셔도 되는 겁니다. false는요. 그 다음에 and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to에 연결이 되는 거. to하고 걸리는 거예요. are likely to, and to 이렇게 연결되죠. waste our years. 세월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뭐 하다가. in pursuit of. 쫓아다니다. 무엇을 쫓아다닌다? Things that are not worth pursuing. 쫓아다닐 가치가 없는. 쫓아다닐 가치가 없는 것을 쫓아다니다가 세월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가시죠? 예. 이렇게 중요한 것보다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거. 요게 하이라이트죠. The growing volumes. Volumes는 이제 양입니다. 양. 양인데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e-waste는 전자폐기물입니다. 전자폐기물. 전자폐기물인데 이거 모를까 봐 여기 괄호 안에다가 설명을 해줬어요. Waste associated with electronic products. 전자제품. 전자제품과 관련된 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폐기물이. 전자폐기물이요. 점점 증가하는 전자폐기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have been the focus 집중되고 있다. 집중되고 있다. 무엇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무엇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이 집중되다. 예, 동사 명사지만 동사로 바꾼다 그랬어요. 이렇게 집중되다. 무엇이? 이게 주어. 이게 주어. 이게 주어구나. 오브가 주어군요. 오브가 주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브가 주어구나. 그럼 increasing attention. 이게 주의죠. 주의. 주의는 뭐예요? 이목이죠. 이목. 주의가 뭡니까? 이목이잖아요. 이목이 집중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전자 폐기물에 집중되고 있구나. 무엇이?
주의가 집중되고 있구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구나. 그죠?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왜냐? Because of the presence.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 있다. 있다, 존재하다. 있다, 존재하다죠? 예, 있다, 존재하다인데, because of the presence.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니? 이게 주어죠. 이것도 주어다. 보니까. 이것도 주어네요.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이것도 주어. 이거 커졌네? 왜 커졌지? 이렇게 주어다. 그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왜 주의가 집중되냐면요. 뭐가 있기 때문에? highly toxic materials in waste stream. waste stream은 이제 쓰레기더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웨이스트 스트림에 뭐가 있어요? 하일리 고농축 독성 머티어리얼즈는 폐기물이 되겠죠? 폐기물이 되겠죠? 이제 문맥상 폐기물을 다른 말로 쓴 거예요. 아, 여기 폐기물, 쓰레기 더미 폐기물, 독성 폐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냥 보통 독성 폐기물이 아니고 하일리 탁식이 하일리 탁식 고농축 폐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주의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고요. 17번 가겠습니다. The inventor of poison gas in World War I was also the inventor of synthetic nitrogen fertilizer. Inventor. Inventor는 우리가 어떻게 발명하다로 바꿉니다. 동사로 바꾼다 그랬어요. 동사로. 뒤에는 동사로. 발명하다. 발명하다. 무엇을?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무엇을 발명해야 되니까. 그죠? 무엇을 발명해야 되니까? 목. 목. 박준님 안 빠르죠? 예, 빠르지 않죠? 예. 그러면 목적어예요, 이게. 발명하다. 무엇을 발명합니까? 포이즌 가스. 포이즌 가스. 독가스. 1차 대전에 독가스를, 예, 좋습니다. 예. 예, 오늘 세 마디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 들려요. 넹. 채팅이 늦게 전달되죠? 아, 예, 이게 시차가 있어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안될 겁니다. 이게 기술 문제죠? 예. 저 성능 문제일 수도 있고요. 메모리가 딸려가지고. 포이즌 게스, 독가스. 1차 대전에 독가스를 발명한 사람이요. 발명한 사람이. 또한 모두 발명했다. 이것도 같은 위치죠. 이것도 인벤터 같은 위치죠. 이것도 목적어고, 이건 DN이고, 이거 목적어고. 5번은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발명한 사람이다. 무엇을? Synthetic nitrogen fertilizer 비료, nitrogen 질소, 합성 질소 비료, 합성 질소 비료를 발명하기도 했다. 독가스를 발명한 사람이 이것을 발명하기도 했다. 비료를 발명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독가스하고 비료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 문맥을 보시면 알 겁니다. 문맥을 몰라, 근데 우리는. 어디서 발췌했는지를 몰라가지고요. 저도 몇 개는 기억하는데, 참고로 이거는 알고어가 쓴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알고어, 엘고어라고, 엘고어 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죠. 글로벌 마인드가요, accelerated demand. demand는 이제 요구하다잖아요, 요구하다. 그죠? 아이고. demand는 이제 요구하다, 요구하다인데, demand가 요구하다니까. 그러면은 이거 요구하던데 무엇을 목적어 for가 목적어네요. 무엇을 그죠? 예.
목적어, 그럼 무엇을 요구한다? 글로벌 마인드가요, 요구해왔어요. 요구해왔는데, 억셀러레이트는 엑셀이자 엑셀을 밟았다는 얘기니까 더 많이 요구해왔다. 계속해서 점점 더 요구 수위를 높였다. 이런 뉘앙스죠. 요구를 점점 더 요구 수위를 높였다는 얘기니까 요구해왔다. 점점 더 많이 요구해왔다. 무엇을? for 이하가 목적어. empowerment. empowerment는 empower에서 왔어요. 임파워에서 왔다고요. 네, 이거는 임파워. 오브는 목적어 시그널. 이것도 목적어. 여기다 붙일게요. 목적어. 아, 이게 커지는구나. 이것도 목적어란 말이죠. 오브도 목적어. 이거 오브는 목적어예요. 여성을 임파워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쳤으면 임파워. Women이에요. Empower women. 여성에게 권한을 준다는 뜻이에요. 여성에게 권한을 준다. 에게가요. 에게가 간접, 에게는 간접 목적어예요. 에게가 간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어로 봅니다. 여성들에게 권한을 준다. 여성들에게 권한을 주라고 요구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더욱더 많이 요구해왔다.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모든 여성이에게 권리를 줘라. 권리를 신장시켜라. 권리를 부여해라. 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hen no one is fond of painting finds the slightest inconvenience as long as the interest holds in standing to paint for 3 or 4 hours at a stretch. 요거는요,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who is no one이니까 이제 부정어로 시작이 됐죠. 부정어로 됐고, fond of는 좋아하다죠. painting,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일단은 긍정으로 시작합니다. 노원으로 시작하면 전체 부정인데, 전체 부정을 일단은 해석은, 번역은 긍정으로 시작하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find 다 필요 없어요. 이거 slightest는 필요하겠지만, inconvenience. 요게 핵심이죠. 불편하다, 불편해한다. 불편해하다요. 이게 우리는 명사를 뭘로 고친다? 동사로 바꾼다 그랬죠. 동사로. 불편해. 해안 해. 조금도. slightest는 조금도잖아요. 조금도. 조금도 불편해하지 노우가 있으니까 뭐예요? 안 와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다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도 불편해하지 노우. 않는다. As long as 뭐뭐하는 한 interest까지 보고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요. hold가 뭐지? 막 사전 찾아보고 그래서 더 헤매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흥미가 있다면 as long as는 뭐뭐하는 한 뭐뭐한다면 흥미가 있다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흥미가 있다면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끊었으니까, 그럼 무엇을 불편해하지 않느냐? 무엇을 불편하다, in. 무엇을 불편하다, in. 이게 목적어구나. 무엇을 불편해하지 않는다. 무엇이 불편하다, 무엇을 불편해하지 않는다. standing, 서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서서 그림을 그리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서서 그림을 그리는 거. For 3 or 4 hours at a stretch. 한 번에. 단숨에. At a stretch는 단숨에 한 번에. 한 번에 3, 4시간을 서서. 한 번에 3, 4시간을 서서 그림 그리는 게요. 그다지 조금 더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를 모르면 아마 많이 헤매셨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은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아, great many. great many는 그냥 many죠. 근데 many를 강조해 주는 거죠. great이. worries can be. 걱정거리. 수많은 걱정거리가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diminished. 줄어들 수 있어요. 뭐뭇을 깨달음으로써. by ing는 뭐뭐함으로써. by ing 깨달음으로써. 무엇을 깨달으면 걱정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 unimportance.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언이니까 않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기선 깨달았다고 해도 됩니다. 예. 굳이 해탈 아니더라도요. 그럼 오브는요. 오브는 뭡니까? 무엇이 중요하다죠? 주어네. 주어. 예. 오브 나 주어다. 이렇게. 나 주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어다. 오브가 주어다. 뭐가 주어다? The matter. The matter.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죠. 이게 정리하면은요. 정리하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어떤 문제가? Which is causing the injury. 걱정을 유발하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걱정하게 만든.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걱정하는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그것을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야,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걱정거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 그거를요, 걱정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걱정거리는 줄어든다. 예. 이게 적용되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우리 집에 누가 걱정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5분.